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워릉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에게 아주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큰 신동을 한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서울에서는 14,700시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는 대목을 보십시오. 이렇게 신동적인가 깊은 상태에 있는 양산골 도망에 있는 그런 멋진 동상이 되었습니다. 도심이 따로 없습니다. 무슨만 보고 바로 쏠린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무숲 속의 오두막집입니다. 오두막집 치고는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인데요. 너무 잘 졌어요. 나무하고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졌는데요. 그야말로 힐링의 100세를 위한 건강, 그런 깊은 산 속에 있는 아주 오두막집입니다. 여기서 살면은 모든 건강이 그냥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깊은 왕산골 도마리 계곡입니다. 그건 청정 지역이고요. 1년 4계절 맑은 일급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소리, 뻐꾸기 소리, 산새 소리가 끊이지 않는 깊은 산속. 누구나 한번 이런 데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자, 주변도요. 모든 그 옛날 아주 오래된 소나무와 자주 깊은 자연석, 그리고 돌산, 그러면서도 아주 주변이 소나무로 거득한 전부 적송이죠. 멋진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총 토지는 9개필지 14,714평입니다. 자, 상공에서 지적도 경계선을 바라보겠습니다. 우측에는 계곡과 접해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산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면적이 계곡과 천연의 계곡과 접해 있는 그런 멋진 부동산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빨갛게 깜빡거리는 부분이 부동산의 위치고요. 좌측으로부터 대관령, 그리고 강릉IC 아래에 향기봉, 그리고 남강릉과 안목 바닷가가 보입니다. 자, 나무의 이렇게 오두막집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요. 이런 데서 살면은 아픈 병도 금방 나을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시면은 그 아까도 들어봤지만 멋진 물소리에 새소리, 뻐꾸기 소리, 들새 소리, 그리고 아주 맑은 그런 공기. 이 건강이 그냥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요.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여기만 보시면은 이 물과 자연석, 그리고 아주 맑게 흐르는 물, 그리고 숲속에 아직 있는 이뭐 정말 뭐 하나 참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까? 숲속에 나무 속에 그대로 지어있는 자연적인 오두막집입니다. 근심 걱정이 아주 싹 사라진 것 같습니다. 머리도 시원해지고요. 가슴속에 다 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가끔 내려가서 바로 계곡이 붙어 있으니까요. 맑은 물소리도 듣고 그러면은 이 아픈 병도 날것 같고요. 이거 좀 건강에 안전 심신도 그냥 저절로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아, 소나무도 아주 몇백 년씩 묵은 아주 오래된 나무고요. 그냥 나무 위에다가 이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아주 참잘 지었는데요. 아, 주변의 산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9개 필지,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입니다. 도로는요, 이 깊은 산속까지 3m 세멘트 포장도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아래는 사슴목장도 있어가지고요. 그야말로 아주 절경이 그만입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살면은 진짜 건강이 저절로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 어떤 개발행위 해도 잘 나죠. 또 여기에는 농림지역 일부가 있고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의 한그어 70%가 넘게 그렇게 이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자,
총면적 14,714평의 지역별 분석 현황을 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72%, 그리고 농림지역은 19%, 보전관리지역은 9%입니다. 자, 이것은 혼재되어 있고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72%입니다. 아주 부동산 가치 좋습니다. 그리고 지목별 분석 보면 임야가 90%, 그리고 전이 9%, 그리고 답이 1%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깊은 산속, 참그 계곡과 어우러져 있는, 그 계곡도 뭐 보통 계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사리든 말든 흐름들이 흐르고 있고요. 진짜 언제 보아도 1년 동안 눈시울이 안 잡히는 거예요. 눈시울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모든 근심점이 건강이 가져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번 여기서 봤다고 해봤는데, 이야,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전부 적성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이 산새 소리, 들새 소리, 뻐꾸기 소리로 가득한 그런 천연의 계곡, 강릉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깊은 멋진 계곡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입니다. 너무 좋아요. 한 2년 4개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름, 봄,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 대체의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우람 피우는 이런 게뭐 있겠습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그 멋진 숲속, 깊은 산속에 숲속의 힐링, 백세 건강을 위한 산속에 나무 그 위에다 얹어놓은 오두막집. 정말 멋집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로에 위치한 아직까지 강릉 지역에도 이렇게 풍경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깊은 산 속에 천연의 신비로운 계곡 14,714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